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정말 제 취향 저격책이요. 와, 정말 이 내용이 와서 쏙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사실 저는 상대론자의 개인주의자에 가깝기 때문에 개인의 개성, 개별성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그래서요, 제 채널에 이제 독서법을 소개해달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붙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모든 사람한테 딱 맞는 그런 독서법, 그런 게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먼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그에 맞춰 추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공 역시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자기개발이나 성공의 공식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는 게요, 그걸 수행하는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김영준 작가의 멀티팩터거든요. 이 책은요, 그런 면에서 제 평소 생각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공의 요인으로 흔하게 추천되고 지목되는 노력, 열정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사실 성공의 진짜 원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미디어에서 분석되는 성공하는 기업의 성공 요인 그런 것들도 많은데 그건 역시 과장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창작되기까지 한다라고 해요. 그 예로요, 처음에 스타벅스를 드는데요. 스타벅스 좋죠? 네, 제 스타벅스 닉네임이 구암동 독수리입니다. 정말 TMI군요. 스타벅스의 성공 전략은요, 고급화라든가 현지화 전략 같은 것이 뽑혀요. 하지만 사실 스타벅스가 진출할 때 스타벅스보다 더 비싼 고급화된 프랜차이즈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지화가 필요 없는 그냥 아예 한국 기업 자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급화와 현지화로는 스타벅스의 성공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벅스는 왜 성공했는가? 스타벅스니까요. 그냥 스타벅스니까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브랜드, 경쟁력, 자본 등 이미 다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스타벅스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이 말은 토톨로지 같은 느낌이죠. 성공할 수밖에 없으니까 성공했다, A니까 A다 이런 걸 토톨로지라고 하잖아요. 스타벅스가 가진 기존의 경쟁력이 있으니까 성공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분석하면 설득력도 없고 감동도 없고 배울 점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저런 이유를 가져다 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알려진 성공 요인이요, 실제와는 다른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책은 스타벅스, LG생활건강, 공차, 마켓컬리, 스타일난다, 무신사 같은 기업들을 우리가 익히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이 기업들의 성공 요인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었네 하고 좀 재밌게 읽히는 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공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가 공차에 대만 본사에 계속 방문해가지고 결국 한국 사업권, 공차 한국 사업권을 획득하고 그것을 사업한 다음에 나중에 340억이죠. 340억에 판 신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에서 알려진 이 공차 신화거든요. 아, 부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하나, 알려지지 않은 요소가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남편의 존재입니다. 이 주부의 남편이요, 글로벌 금융권에서 일하고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 최연소 전무까지 되셨던 인물이라고 해요. 공차 코리아의 처음의 지분은요, 100% 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40억의 매각도요, 이게 평범한 주부만의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평범한 주부의 열정으로 포장된 이 신화의 이면에는 그 신화를 만든 남편도 있었던 겁니다. 샛별 배송으로 유명한 마켓컬리를 분석한 부분도 나옵니다. 이 마켓컬리의 대표인 김슬아 대표는요, 투자회사에서도 일했고요, 컨설팅사에서도 일해서 좀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창기 마켓컬리의 지분 구조를 보면 김슬아 대표의 지분 비중이요, 27%밖에 안 되고요, 옐로 모바일로 유명한 이상혁 대표가 있는데 이분이 투자를 했는데 55%의 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혁 대표는요, 쿠팡에 이은 국내 2호 유니콘 기업, 이 유니콘 기업이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유니콘 2호 기업을 일군 사람이죠. 지금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당시에는 투자 업계에서는 매우 핫한 인물, 매우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컬리가 이후로 2천억 원 이상을 투자를 받거든요. 그렇게 투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아이디어도 좋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더 이제 그 크게 작용했던 영향은 인맥이라는 거죠. 인맥이 워낙 빵빵하다 보니까 이 투자받기가 쉬웠다라는 얘기예요.
책을 읽을수록 기존의 언론에서 포장된 신화를 깨는 재미는 정말 쏠쏠합니다. 그래서 책이 재밌는데요. 근데 읽다 보면 점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지? 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성공한 창업자들이요,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반복 재생산하는 게 노력과 열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공의 공식이 아니다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안 되는 사람도 정말 많으니까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른바 평범한 사람의 신화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는 확률을 한참 설명하면서 결국 성공은 운이 좌우한다 라고까지 말을 해요. 사실 많은 비즈니스 성공 사례를 분석해 보면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뭐 비즈니스 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준비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안 되죠. 갑자기 또 어디서 걸려온 전화 한 통, 귀인의 전화 한 통으로 어렵던 일들이 해결되는 그런 운들이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저 운을 기다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순 없잖아요. 멀티팩터가 이야기하는 것은 운을 자기 편으로 끌고 와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선 자신이 가용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활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요, 노력이나 열정은 물론이고요, 인맥, 자본, 부모 찬스, 때로는 외모 같은 모든 요소들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 운이 올까 말까 한다는 얘기거든요. 성공을 이야기할 때 노력과 열정 이런 것 외에 다른 성공 요소는 좀 불경한 것,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열정을 포함한 자신이 가진 모든 요소를 다 쏟아붓는 것이 진정한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스타벅스의 예에서 보듯이요, 한번 브랜드가 갖춰지면 그것이 다음 기회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죠. 성공은 성공을 불러오는 건데요. 성공의 선순환 구조, 성공, 성공, 성공 이렇게 해서 쭉 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같은 기업이 버티고 있으면 결국 후발주자는 진입도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후발주자 입장이니까.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환경과 트렌드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기업들은 그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원래 여기서 이제 구축해놓은 것들을 버려야 할 게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거기에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회가 올 때 놓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준비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책은 노력을 통해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보통 사람의 신화를 부정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얼핏 보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에 의구심을 표하는 거예요. 노력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가용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실제 그 중에서 어떤 요소 때문에 터질지 모르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보통 사람의 성공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실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노력과 열정 이런 것들만 성공의 요인이 되면요, 그만큼의 성공을 못 거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런 노력, 열정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비난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요, 노력으로 안 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력과 열정을 다 했지만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력과 열정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책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국 우리는요,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탕발림 같은 성공신화에 속지 않고요, 불법이 아닌 선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활용하여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든 사랑이든 인생이든 간에요. 오늘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은 여기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거짓말 요 부제가 인상 깊은 김영준 저자의 멀티팩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싱글팩터거든요.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